자, 여기 가격 공시 제도가 있는데요. 여기도 시험상에서 매년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이거는 법 조문에 기초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령껏 잘 대비하시면 그죠? 예. 자, 그럼 일단은 이번에 이거를 알려드리면 이 가격 공시 제도를 통해서요. 우리는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 있죠? 이거하고 이제 개별 공시가라는 걸 산정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전체 국토 공간에 필지가 뭐 수천만 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걔들을 평가사가 일일이 평가하기가 곤란하겠죠. 그래서 전국에서 한 50만 필지의 토지를 선택을 해요. 걔들을 표준지로 지정을 해요. 그래서 표준지라는 거는 그 지역의 지가 수준을 대표하는 토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를 산정하고 걔를 기초로 뭐를 개별 공시가를 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지라는 거는 얘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게 표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주택이 있을 때 주택은 단독 주택이 있고요. 공동 주택으로 나눠져요. 근데 단독 주택도요. 표준 주택 있죠? 얘하고 개별 주택이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이 공동주택은요, 얘는 전수조사예요. 예, 요걸 일단 알아두셔야 돼요. 자, 여기 얘들도 표준지 개별, 표준주택, 개별주택 나누죠. 근데 공동주택의 종류가 뭐 있었어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한 동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구조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 누구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전수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공동주택을 표준과 개별로 구분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예, 그게 벌써 여러분 시험에 두번 정도 나왔어요. 그걸 답이었어요, 그게. 그죠? 예. 그 다음에 얘네, 여기서의 공시 기준일은요, 여기에 기준 시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다 똑같아요. 1월 1일로. 공시기준은 다 어떻다? 1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563페이지 박스에 보시면 가운데 공시기준은 1월 1일로 똑같잖아요. 그쵸? 네,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얘네를 결정 공시하는 주체 있죠? 주체. 요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단어가 내려가면서 국시, 국시, 국 이렇게 되죠.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개 들어가면 시예요. 개별 공시가 시장, 군수, 구청장. 개별 주택가격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만 다 국장 아시죠?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 이의신청 있죠? 이의신청은 토지 소유자도 이의신청할 수 있고요. 토지 사용자도 이의신청할 수 있고,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다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에. 자, 이의신청은 누구에게 하냐면요. 얘네한테 해요. 결정 공시주체에게.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의신청 기간이 있어요. 이 신청 기간은요, 결정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그죠? 그러면 얘네가 이 신청을 받았죠? 예, 그러면 얘네는 이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며칠이라는 거예요? 30일인 거예요. 이게, 요건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60일이네. 틀릴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줘요. 그죠? 그리고 이 결정 공시 주체 있죠?
이거를 여러분 시험에 정책에도 나와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틀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다른 파트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숙지는 꼭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하시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죠? 처음이 낯설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예전에 결혼하시 전에 박관 장관 처음에 봤을 때는 낯설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나니까 마음에 드니까 결혼도 하신 거잖아요. 네, 아니, 대답이 왜 그런 거예요? 지금 보면은 내가 왜 그런 선택을? 이런 뭐 그런 표현인가요? 아, 참. 박관 장관으로도 참 우울하죠, 그러면. 그죠? 네, 그래도 긍정적인 대답이 좀 나와야. 그죠? 네. 설마 이건 또 뭐 인강을 통해서 들으신 분들도 격하게 공감하고 또 있는 건 아니겠죠? 근데 그게 인강을 또 부부가 같이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이번에 그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 신혼부부에 대한 왜 그 전월세 자금 있잖아요. 최대 2억 원까지 대출해 주는데 그게 수요가 많이 늘어났대요. 예, 늘어난 이유가 뭐냐면 자격 요건을 완화시켜 준 거래요. 그러니까 신혼 기간이 있죠.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혼의 기간은 언제까지겠어요? 예? 그래. 아, 예전에 그분이 생각이 나는군요. 이게 남자분이 예, 여쭤봤더니 연령 때도 한 50대신 것 같은데 뭐 저희는 지금도 뜨겁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촬영하신 줄 아는 줄 알고 그렇게 대답한 분도 있는데 신혼기간이 뭐 찰나? 뭐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고 뭐, 다양한데 그죠? 그게 원래 신혼기간을 정부가 그 전월세 대출해 줄 때 기간을 5년으로 정했대요. 그걸 7년으로 늘려줬대요. 신혼 기간을 그러니까는 아 그렇군요. 그래. 근데 뭐 그 기간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딱 정하기는 쉽지는 않죠. 그건 이제 부부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근데 어쨌든간에 예전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확 이렇게 불타오르 그랬던 시절은 있었단 얘기죠. 그 양반이 제일이었고 뭐 그랬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결혼까지 한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같은 상황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됐다 그러면 그때 선택은 안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선택할 때는 그게 최선이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더 얘기해봐야 이상한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 아, 마무리하죠. 뭐. 예. 자 여기서 우리가 뒤로 넘어가면 이 표준지 공시지가 이거 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 565쪽에 가면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 평가 기준이라고 있죠. 여기서 시험에서 일단 인용이 된 게요. 거기 양가로 입원해 보면 실제 용도 기준 평가 있죠. 예, 거기 보면 공부상의 지목에도 불구하고 공시 기준일 현재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어요. 공시 기준이니까 1월 1일이 되겠죠. 예, 그거를 여러분 시험에 어떻게 줬냐면 이렇게. 현장 조사 당시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럼 틀린 거죠. 공시 기준일 현재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양가로 3번에 나지 상정 평가라고 돼 있죠. 예, 앞에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표준지 평가할 때는 나지 기준에서 평가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건물이 있어도 없는 거로. 그 다음에 뭐가 설정이 돼 있어도. 예. 만약에 표준지의 지상권이 설정이 돼 있을 때는 지상권의 가치를 반영해서 평가해야 된다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거 일단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사항이라고 있죠. 예, 그거는 별표 하나 하시고요. 예, 이것만 단독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박스 쳐놓고 다음 중에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인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특징적인 거는요. 뒷페이지 가면은 양가로 6번에 지세라고 있죠. 예. 요 지세는 나중에 보시면은 요 표준주택의 공시사항하고요. 표준지의 공시사항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지세가 들어가는 건 여기만 들어가는 거예요. 토지에만. 그죠?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보면요. 표준지 공시가의 효력 나와 있죠. 예, 거기 양가로 1번하고 2번이 시험에서 박스 할 때도 지문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거기 양가로 4번에 보면요.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토지를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그때는 개별 공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안 되고요.
그때도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틀리게 나올 때는요,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에 의뢰해서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개별 공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된다. 예, 그 내용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가면요, 표준지 공시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죠. 예, 경정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청견이 만료하던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심사해서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된다고 해놨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따로따로 할 필요 없이 이렇게 묶어버린 거예요. 조금 아까.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공시가를 보실 때는요, 거기 2번에 개별 공시가의 결정 공시가 불필요한 경우 있죠. 거기 1번 지문을 가끔 써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있죠. 예. 걔는 그냥 그 표준지 공시가를 개별 공시가로 보는 거예요. 표준지 공시가가 선정된 토지에다가 개별 공시가를 따로 선정할 이유가 없단 얘기죠. 그거 지문상에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공시가의 이의신청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5번에 개별 공시가의 공시 기준일을 다르게 할수 있는 토지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거기 보시면은 양가로 1번에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그게 며칠에 7월 1일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개별 공시가 있죠? 개별 공시가. 예. 얘 결정 공시일이 언제냐면 이게 5월 31일이에요. 5월. 그러면 우리가 이의신청이 있죠. 이 공시일부터 며칠이에요. 한 달이죠. 그러면 얘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이의신청 기간이에요. 요게 끝난 며칠. 예, 7월 1일 날 다시 결정 공시하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여기 있는 요 개별주택 있죠. 요 주택은 결정 공시일이 언제냐면 4월 30일이에요. 그러면 얘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가 이의신청 기간이죠. 끝나고 며칠을 기준으로 6월 1일을 기준으로 이게 바꿔서 나온 적이 한번 있어요. 이게 이제 그렇게만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6번에 토지가격 비준표라고 있죠. 토지가격 비준표. 사실인데 그거는 얘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뭐? 예, 개별 공시가격으로 작성한다면 틀려요. 얘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작성하고요. 그 토지가격 비준표를 기준으로 개별 공시가의 가격을 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자, 그다음에 그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가면요. 표준주택이라고 돼 있죠. 예, 그 옆에 이제 569쪽에 가면 표준주택 가격의 조사 산정 기준이 있죠. 거기 가면은 굵은 글씨로 동그라미 3번에 표준주택의 전세권, 그 밖에 단독주택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돼 있을 때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거로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아까 표준지는 나지 상태로 평가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표준주택은 전세권이 있어도 없는 거로 보고, 그거는 얘도 똑같아요. 공동주택도. 전세권이 있으면 전세권이 없는 상태로 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사항이라고 있죠. 예. 걔도 별표 하나 하시는 거예요. 걔는 시험상에서 기본적으로 인용을 다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이의신청은 이제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개별주택가격 공시라고 해놨죠. 그죠? 그 570페이지에. 근데 옆에 571페이지 가면 조금 아까 설명한 거죠. 거기 굵은 글씨로 보게 되면, 예, 개별주택가격 공시기준을 다르게 할수 있는 단독주택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근데 굵은 글씨로 보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은 그의 며칠 6월 1일. 아까 조금 아까 비교해 드린 거죠. 개별 공시가는 며칠을 기준으로 7월 1일. 얘는 며칠을 6월 1일.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제 기준했었을 때요. 요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공동주택은 표준과 개별을 구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뒤에 넘어가셔서 572페이지 가시면, 예, 거기 공동주택 가격의 조사 산정 기준이 있죠. 거기도 양가로 3번에 보면 전세권 있으면 없는 거로 보고 평가라고 해놨죠. 예, 그런 거 이제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572쪽에 하단을 가면요. 공동주택가격 공시의 효력이 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이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요. 국가, 지자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에 관련해서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얘네가 되는 거예요. 얘하고 얘가 되는 거예요. 표준주택이 아니라.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기준으로 제공이 되는 게 표준주택이고, 정부가 실질적으로 과세할 때는 개별주택 가격하고 뭐 공동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할 때는 얘네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그게 여러분 시험에 답으로 한 두 번 인용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공부가 잘 안 된 사람은 표준주택 가격이 기준 아니야? 그럼 틀리는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거예요. 무슨 가격을? 개별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표준주택 가격은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애란 얘기예요. 걔를 기준으로 개별주택마다 특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개별주택 가격이 다 따로따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기준으로 과세해야 되잖아요.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모든 개별주택에 일률적으로 과세할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아까 공동주택은 표준과 개별을 구별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전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요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옆 페이지에 가면 이게 나와 있죠. 비주거용 부동산 있죠. 네? 이게 비주거용은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얘네도 보게 되면요.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이 있고요.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이 있고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이 있어요.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개 들어간 애만 시예요. 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에.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국장이 하고요. 누가 하고요? 시장, 군수, 구청. 이의신청도 똑같아요. 기간도 똑같아요. 그죠? 여기에 나와 있는 얘네들의 뭐 공시사항도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문제로 구성이 될 일이 거의 없어요. 지금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한 번 정도 지문으로 나올 수 있겠죠. 자,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있죠. 아니면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가격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평가한다 그러면 틀릴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항상 뭐 들어가는 애만? 개에 들어간 애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는 것만 인식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도 뭐 어렵지 않게 예, 여러분들에게 출제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나중에 기출문제나 이런 거 풀어보시게 되면은 어렵지 않게 포인트가 다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 구별 정도는 틀림없이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580페이지 가보시면요. 580페이지 가면 자 거기 보시면 4번 문제 있죠. 4번. 4번에 보시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공시 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4번을 봤더니 표준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서 각각 대표성 있는 주택을 선정한다고 해놨죠. 그런데 공동주택은 표준주택을 선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문제 6번이 있죠. 6번을 보시면 자 가격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4번을 봤더니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이 되는 1단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죠.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는 공동주택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나한테 확실히 있으면 지문 읽으면서 딱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어렵지 않게 주는 거예요. 여기도 법 조문에 기초해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틀림없이 잘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설마니 거기 1번 문제처럼 1번 문제 보시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죠. 1번 문제 거기 4번 지문을 갔더니 개별 공시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 공시가의 결정 공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장에게 신청해야 된다 그러면 틀리잖아요. 30일이고 국장도 아니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잖아요. 그게 답이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의 난이도면 풀 수 있겠죠? 에? 자신감을 가지시고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학개론에 관한 기초 이론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 보신 거고요. 이제 3, 4월달 과정은 기본 이론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해봐야겠죠.
3, 4월 과정은 5, 6월달 과정이 되면은 예, 우리가 이제 뭐 또 요약지 뭐 이런 거 나와가지고 그거랑 이제 같이 또 이제 병용해서 수업하시면 되겠고, 그죠? 요약집의 볼륨은 얘 한 3분의 1 수준이에요. 한 200페이지 안쪽 내외에서 이렇게 정해지니까. 처음에 나오면 되게 좋아요. 분량이 줄으니까. 얇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서부터는 얇은 것만 들고 다니려고 그래요. 가방도 겹어 끼고 그러니까. 그죠? 근데 설마 여기 책을 여기다 두고 다니는 건 아니죠? 여기다가? 빈몸으로 가볍게 이렇게 오고 가볍게 가시고 그런 건 아니죠. 집에서도 가끔은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정 이런저런 이제 뭐 계산 문제도 풀어보고 기출 문제도 풀어보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다 겪으면서 이게 조금씩 다져지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지금 요 이론에 대한 걸 가지고 우리가 완성이 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계속 돌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이 시험에 도전했을 때 있죠. 그죠? 지금 이게 바이러스 때문에 약간 뭐 기울기가 좀 이상해졌지만 그래도 목표는 똑같잖아요. 되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조금 있으면 7월 되면 여러분 바깥 양반이 가게 알아놨다고 얘기할 거예요. 한 세 군데 받은 데가 있다고.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보러 갈까?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면 부담스러우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니 다음에 보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심 불안감이 샥 올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왔을 때 그래 한번 가서 보지 이럴 정도로 예, 좀 대비가 좀 돼야 되죠. 예, 아직도 뭐 바이러스 있고 그러니까 건강관리 신경 쓰시고요.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